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클렌징 제품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리얼의 애플사이다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이에요. 사실 예전에 출시되자마자 아리얼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써본 기억이 있는데 되게 상쾌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라서 오늘 리뷰로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미끄덩거리지 않는 클렌징 제품들을 찾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클렌징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머리가 걸리적거리니까 세안밴드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베이스 메이크업 했고 마스카라 했고 아이라이너 했고 립 발랐었는데 다 지워진 상태예요. 먼저 애플사이다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서 이 남아있는 메이크업들을 싹 지워줄게요. 맨 얼굴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애플사이다 클렌징 오일은 되게 찰랑찰랑거리고 끈적임이 없는 제형이라서 막 오일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 싫은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겠더라고요. 물기가 없는 얼굴에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덜어서 마사지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지워냅니다. 아리얼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력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까지는 잘 못 지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붓펜라이너나 진짜 쩡쩡한 마스카라를 썼을 때에는 아이 리무버를 따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 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막 따가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극이 조금 있어요. 또 클렌징 오일에서 중요한 게 유사과정인데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하얗게 오일을 녹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메이크업이 거의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녹인다면 물로 헹굴게요. 이렇게 물로 헹구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애플사이다 밸런싱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합니다. 저는 클렌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크림만 발랐을 때도 가능하면 이중 세안을 항상 하거든요. 애플사이다 클렌징 폼은 되게 부드럽고 제형이 얇은 느낌이 들어서 거품이 잘 안 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품도 되게 쫀쫀하고 눈에 들어가도 엄청 따갑지 않아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도 그렇고 클렌징 폼도 그렇고 청사과 향이 나가지고 너무 상큼해요. 사용할 때 자극도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겨울에 쓰기에도 괜찮겠더라고요. 이렇게 클렌징 폼까지 하고 나면 클렌징 오일 잔여물 이런 것도 좀 더 깔끔하게 세안을 할 수가 있고 피부 결도 되게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돼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리얼 애플사이다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 사용해서 메이크업도 지우고 완전히 깔끔하게 이중 세안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세안 직후의 피부는 줌을 당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틀어보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되게 매끈매끈하고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이 위에 토너를 발랐을 때 토너가 되게 잘 먹는 피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 사과 성분이 들어가서 단 1회만으로도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 95%가 세정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사용할 때마다 특히 눈에 띄게 느꼈던 게 이 코 블랙헤드 부분이 세안하고 나서 바로 맨들맨들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블랙헤드를 정돈한 것 마냥 되게 매끈매끈해져 있어요. 특히 저처럼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고민인 분들이나 너무 뽀득뽀득거리는 건 좀 부담스럽고 너무 미끈미끈 거리는 것도 좀 싫고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딱 좋을 것 같은 세트예요. 물론 클렌징 오일 따로 써도 되고 클렌징 폼 따로 써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클렌징 오일을 쓰고 이 클렌징 폼까지 같이 써주는 게 딱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더 좋았고요. 아침에는 클렌징 폼으로 촉촉하게 세안하고 저녁에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으로 깔끔하게 이중 세안하고 하면 피부에 노폐물 때문에 나는 트러블도 좀 줄어들고 이런 화이트 헤드도 정돈되고 그래서 저는 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